한국 영화계에서 열리라는 명배우로 손꼽히는 마동석. 현재 차기작만 6작품이 예정되어 있다니 그의 전성시대가 열렸구나 싶은데요. 그가 얼마 전 촬영을 마친 작품은 놀랍게도 한국 영화가 아닙니다.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합류한 마동석이 맡은 역할은 바로 길가메시. 한국계 배우가 연기하는 첫 번째 마블 히어로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마동석. 그의 절친으로 손꼽히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마동석이 절친이라니 뭔가 재밌는데요. 사실 안젤리나 졸리와 한국의 인연은 깊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반일 운동가라고 불리며 영구 입국 금지까지 당할 뻔했던 그녀의 한국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안젤리나 졸리가 얼마 전 신작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 기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영화는 5월 초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 소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인해 PTSD를 앓고 있는 공수 소방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적인 스토리라인을 지닌 이 영화를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했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인터뷰에서 졸리가 완벽한 한국어 억양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순간부터 기자들이 숨죽인 탄성을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최애국 한국에서 최초 개봉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한국이 너무나 특별한 나라라고 수차례 강조했죠. 그녀의 꾸밈없이 밝은 표정을 보면 그저 인사치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녀는 수년간 한국을 향한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낸 월드스타입니다. 인터뷰에서 함께 영화를 찍은 마동석과의 친분을 자랑하지 않나? 연세대를 다니며 코로나19로 휴학 중인 아들 매덕스의 근황을 전하며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는 안젤리나 졸리는 멀고 먼 할리우드 스타가 아닌 한국 배우처럼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내 마음속에서도 특별하고도 가까운 나라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한 그녀는 앞으로 한국 영화에 등장하거나 한국 영화 연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몇 년 후에는 한국에서 영화를 찍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일본에만 가면 기자회견장에서 무표정으로 일관한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해집니다. 영화 홍보차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었지만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휑하니 자리를 뜬 것만 수차례에 달하는데요. 일본과의 악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언브로크는 30년 넘게 연기를 한 졸리가 감독과 프로듀서를 한 작품으로 제41회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액션 모험상, 21회 미국 배우 조합상, 27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을 거머쥐기도 한 영화죠.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닌 뛰어난 작품성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 영화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9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해 5000m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등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혔던 육상선수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다뤘는데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에 입대했지만 전투기 추락으로 태평양 한복판에 47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다에서 구조됐지만 일본군에 잡혀 85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끔찍한 전쟁 포로 생활을 겪었죠. 그가 토로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선 일본군 하사인 와타나베가 포로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루이의 당당한 태도가 싫었던 일본군은 잔혹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죠. 무거운 통나무를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으라며 통나무가 떨어지면 총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하고 미국 포로들에게 그를 때리라는 비윤리적인 짓까지 일삼습니다. 또한 일본은 올림픽 선수인 루이를 이용해 선전하는 대가로 포로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루이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가진 협박과 폭행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루이를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루이는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일본의 잔악한 행위에 끝까지 저항하죠. 다행스럽게도 일제가 패전에 항복하며 850일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됐는데요.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상영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일본 극우단체는 안젤리나 졸리를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반일 운동가라고 비난하며 극렬하게 반응했는데요. 일본의 한 서명운동 사이트에 등록된 언브로큰의 상영 보이콧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 입국 금지와 일본 추방까지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났죠. 실제로 있던 일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은폐하기가 급급한 일본의 추악한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일본의 과격한 반응에 외신들까지 주목했는데요. USA Today는 안젤리나 졸리 감독은 일본에서의 언브로큰에 대한 반발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전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영화로 표현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는 안젤리나 졸리의 코멘트를 싣습니다. 실제로 졸리는 인권운동가이자 엄청난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니세프와 UNHCR 친선대사이며 UN 국제시민상의 최초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셀 수 없이 많은 국제인권상을 받은 그녀이죠. 2012년 피플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인물 1위, 2014년 영국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은 졸리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합니다. 수입의 3분의 1은 쓰고, 3분의 1은 남한테 주고, 3분의 1은 저축하는 신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죠. 그녀는 현재 3개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캄보디아, 유럽연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펼친 자연 보전 노력으로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보스니아 전쟁 후 펼친 전후 복구 노력으로 유럽 명예 시민권을 받은 것이죠.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그녀. 수십 년 동안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이 욕할 범주의 인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국인 전쟁 포로들을 위해 일본 정부에 맞서 싸운 일본인 작가 키누 토코도메도 이 영화는 전쟁 포로들이 실제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인들이 진실을 마주볼 수 있도록 한다며 좋은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고 나니 졸리가 일본 방문할 때마다 시큰둥한 이유가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끝이 없는 선행을 하는 안젤리나 졸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니 뭔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모전 자전이라고 그녀의 아들 매덕수도 한국 사랑이 유별납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졸리에게 입양된 매덕수는 한국 팬들에게 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졸리의 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덕스는 청소년 시절부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따로 배울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매덕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연세대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한국으로 온 것이죠. 매덕스의 연세대 입학을 준비하던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을 방문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깃집에서 갈비와 부대찌개를 먹는 등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요.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극성팬이나 파파라치에게 시달릴 게 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예의를 지켜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경호원 한 명도 없이 모자는 서울 시내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한국 영화계는 또 한 명의 아군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에 출연도 하고 직접 한국 영화를 만들 안젤리나 졸리라는 든든한 아군을요.